저기네. 줄이 벌써. 뭐야? 저기? 와. 아. 와.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어디까지야? 지금 와 아 여기까지네 여기까지네 네네.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어 근데 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줄 서신 거 맞으시죠 네. 줄 혹시 여기 뭐 번호 누르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여기 앞에 수기 아 수기 있네 수기 아 오랜만에 수기입니다 빨리 빨리 적어야 돼 생겼어. 빨리 적어야 돼 잠깐만 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메뉴를 잠깐만 이게 메뉴도 적는 건가 보다 잠깐만 지금 얘기를 좀 나눠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도 줄 서러 왔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메뉴까지 미리 네네. 적어놔야 돼요? 네네. 빨리 나온대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고 12시 43분이면 뭐, 아, 그래요. 뭐, 한참 밥 먹을 시간이긴 한데요. 점심시간, 점심시간. 점심시간이긴 한데. 잠깐만, 여기가 한 팀. 한 팀, 7분. 7분 하고. 아, 남자분들이 많네. 진짜 남자분들이 많네. 네.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건가? 아, 근데 왠지 뭔가 빨리 나올 것 같으면 기사 식당에 제육볶음에 그 된장찌개 순두부가 빨리 나오는데. 맞아, 맞아. 아니, 그러면은 이 집을 왔다 가셨던 셰프님에게 뭘 드셨고 우리가 뭘 먹었으면 좋을지 메뉴 추천을 한번 해봅시다 예, 예. 네. 아이 또 오랜만에 통화하네 또 셰프님하고 영광 셰프님 독보적인 경력을 소유한 중식계의 대부 어떤 특별함으로 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걸까요?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내고 있어. 셰프님, 저희가 그 본인도 모르게 줄 서서 들어갔던 그 식당을 왔습니다. 알아, 알아. 이거 연남동이네, 여기. 예, 저희 연남동이에요, 예, 예. 아니, 그럼 저희가 메뉴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거 먹으면 좋을까요? 어, 나 그때 곱창덮밥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곱창덮밥. 아, 곱창덮밥. 중식의 대가도 흘린 이 집의 대표 메뉴. 한우 대창덮밥. 모두를 반하게 만든 줄이 보장된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일단 음식의 불맛이 굉장히 많이 났고 맛이 또 극대화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아리따운 음식이야 이거는 당장 먹어줘야 돼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신선한 한우 대창과 불맛이 만들어낸 환상의 하모니 재방문 부르는 이곳 대표 메뉴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는 혼자 들어갔어 아 혼자 줄 서서? 항상 이렇게 줄 서는 집 있으면 궁금해서 아 그쵸 탐방하러 아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전통 메뉴를 잘 그 퓨전화 해가지고 잘 만들었다라고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메뉴판에 있는 거 다 먹을게요 예 네, 그럼요 네 셰프님 건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이 식당만의 개성을 더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한우 대창 덮밥 그 맛의 향연이 잠시 후 펼쳐집니다 아 맞아 큰 물에서 보소 아 맞아 큰 물에서 보소 우리 써놔야지 네네 맞아 그럼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었네 기다리고 있어? 어머 어떻게 날씨가 비어 말어
맡아달라고요, 맡아달라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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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줄 서러 오신 거죠? 네. 인상이 많이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조상님이 덕을 많이 쌓으셨나 봐.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맡아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맡아달라고 했어요? 맡아달라고 했어. 베스트는 가야죠. 호르몬 두 개. 사케동. 사케동 두 개. 토리니. 응? 토리니 하나. 파마고. 여기까지 하나. 안 했는데. 구슬 사이다 세 개. 구슬 사이다 세 개. 결국 오늘도 여덟 개 시켰다. 우리가 세워보고 그러세요. 두 명 오면은 딱 두 개씩 시키네. 여기도 두 개씩 시켰네. 아유, 그런 거 뭐 신경 쓰지 마. 그래, 그래. 가요, 가요, 가요. 그래, 그래. 아유,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아, 그래도 진짜 쭉쭉 빠진다. 엄청 빨리 빠지네. 오, 다행이다. 우리 얼마 기다려? 한 20분 기다려? 20분 기다렸어. 그렇죠. 오, 최단 시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우리 그런 거 같아. 기다, 드시러 오세요, 라고. 어. 아신 분이? 아, 하트를 날려주셨어. 아, 봄날인가 봐요. 봄날이에요. 아, 어떡해. 뭐야? 아니, 빈 그릇이네. 아니, 빈 그릇이네. 잠깐만, 그릇이 좀 조그맣니다. 그러네. 잠깐만, 여기 밥그릇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작은데? 이게 그냥 밥그릇인데? 이거 앞접시 아니야, 이거? 맞나 봐, 다른 데는 다 저렇게 돼 있어, 저렇게. 다 저거네. 저 된장 그릇인가, 된장국 나오는 그런 그릇인 줄 알았어요. 다 저거네. 어머, 안 되지. 안 되지. 뭐 시키셨어요? 특으로 시키셨어요? 아니면은? 저희 둘 다 특으로 시켰어요. 일반 분도 이렇게 특으로 시키시는데? 아니, 잠깐만. 이게 이제 대창이 메인이라 치면은 이건 무조건 특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갔다 옵시다, 그럼. 특 다시 써야겠다. 특만 쓰고 올게. 아, 이거 안 되겠네. 특 썼어요. 잘했어. 특에 별표도 났습니다. 잘했어요. 예. 이제 우리야 거의. 어, 슬금슬금. 슬금슬금. 아우, 손에 땀 난다. 하잉. 겁당. 야, 이게 오래 안 기다려도 이게 태양빛이라 이게 사람이 진이 빠지네. 오늘도 더운데 여름 큰일 났어요. 아, 근데 너무 더워요, 벌써. 양산 같은 거 챙겨야 돼. 냉조끼 이제 공구하실게요. 냉조끼? 예, 얼음조끼. 예, 쿨방석하고 있어야 돼, 이제. 그거 선풍기. 아유, 배고파. 갑자기 왜 우리 앞에서 끊긴 기분이지? 햇님님 들어오래요! 햇님님! 아, 깜짝이야. 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넓다. 넓다. 그래서 회전이 빨랐나 봐요. 아이고. 근데 진짜로 분위기가 되게 귀엽다. 되게 조용하다. 약간 뼈마리 같네요, 뼈마리. 뼈마리한테 돌아가지고. 확실히 그때 갔던 그 대창 덮밥집하고 분위기가 확 다르다. 여기는 좀 캐주얼한 느낌이야. 아, 맞아. 좀 그런 느낌이네, 진짜. 햄버거 팔 것 같고. 되게 깔끔하다, 그리고. 몇 분이나 나오신 건가요? 잠깐만요. 고기랑 반찬 좀 준비해 드릴게요. 우와. 은근히 양 많을 수도 있어. 치킨. 아, 특. 아, 그렇구나. 끝없는 대기줄을 만든 이곳의 대표 메뉴. 고기 꽉 찬 한우 대창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직화 그릴에서 특제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구워줍니다. 은은한 불향과 고소함의 조합. 거기에 중독성 강한 매운 양념이 어우러져 더욱 끌리는 한우 대창 덮밥. 그 맛은 어떨까요?
확실히 그때 그 집보다 소스가 훨씬 더 많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때 그 집은 치킨으로 따지면 간장치킨 느낌이고 요거는 양념치킨이야. 양념이 장난 아니야 지금. 근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자, 그러면은 또 대창 매니아이신. 그러면 저는 대창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아이고 통통하네요. 오, 통통하네요.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장난 아니야 지금. 근데 그 말이 딱 맞아요. 누린지 살짝 찍어가지고거든. 아이고. 왜요? 왜? 매콤해? 오. 아, 그리고 너무 부드럽고요. 뭔가 불향, 불향 나요. 직화로 하신 것 같아요. 직화? 응. 아유, 사이즈가 괜찮네. 너무 많이 좋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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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야, 향이 세다. 분량 세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도. 이게 눈을 뒤로 가면 정말 맛있네요. 아주 자극적인 이 종류. 나는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자극적이에요. 진짜 자극적이에요. 네. 이 껍데기가 원래 좀 찔길만 하자. 그렇죠. 잘못 먹으면 찔기죠. 근데 이 여기는 약간 겉에 이 껍질은 약간 바삭한 면이고 이 안에가 약간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고기 꽉 찼어요. 꽉 찼어. 그래서 이게 딱 입에 무는 순간 그 행복감이 쫙. 그리고 여기는 밥이랑 먹어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밥을 일단 까시고 대창 올리시고 저기 와사비 고추냉이, 고추냉이 살짝만? 네, 살짝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이 고추냉이가 그 잡아주면서 마지막을 정말 잘 쌓아셔가지고 한 입에 왕. 밥의 찰기가 장난이 아니죠? 아, 쌀 너무 맛있다. 밥 익힌 정도가 이게 진밥이 아니고 볶음밥이나 초밥 뺐을 때 딱 좋은 그 찰기예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딱 간이 맞아요. 이은복 셰프님이 불을 얼마나 잘 쓰십니까? 그러니까. 아, 정말 멋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화신이 인정한 맞네. 아, 향이 너무 좋아. 네, 너무 맛있다. 근데 제가 아껴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창을? 대창이 양이 진짜 많네요. 많아요. 오히려 밥이 모자랄 정도예요. 아, 좋아, 좋아. 대창 4개 갑니다. 와, 와. 와. 덮밥이라 근데 진짜 빨리 끝나긴 하네. 이게 매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저희가 천천히 먹으려고 했는데 다른 자, 다음 메뉴. 같은 건데. 아,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우와! 우와! 신박한 비주얼과 맛으로 손님들 발길을 이끄는 이 집의 히트 메뉴. 케이크? 약간 탑처럼 연어가 쌓여있었어요. 두툼하게 썬 생연어회를 밥 위에 올리고 다진 연어, 단무지, 양파를 쌓아 만든 미니 케이크를 한 번 더 올려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연어 케이크 덮밥은 손님들의 눈과 입을 만족시킨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아 근데 저는 벌써 기대가 되는 게 단무지를 같이 넣어주신 게 아 나 너무 좋아요. 저도 아, 식감 너무 좋겠다. 식감을 딱 잡아주죠. 아 이거 어, 날치알도 있어요. 근데 색깔도 너무 예뻐요. 노란색, 초록색, 오. 분홍색. 한번 나래 친구 싸줄게요. 아 밥을 또 싸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따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아 날치알이 조금씩 있군요. 아 이렇게? 아 오오 야 이거 아. 이거 완전 초밥인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먹다 나중에는 이렇게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아하 오케이 먹어볼게 뭐야? 네네 안 싱거워요? 제가 봤을 때 좀 싱거워 보이는데? 간장은 찍었어 조금 간장 살짝 찍어서? 네. 여태까지 먹었던 연어 덮밥이랑 완전 달라요. 오 그래요. 소스랑 넣어주는 이 양파 단무지의 피처링인 것 같아. 오. 풀어보소. 캘리포니아 롤. 연어 덮밥 아니죠? 롤 느낌이죠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김밥 먹자. 낙지 같기도 하고. 낙지 같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단무지의 아삭함 그리고 이 날치알의 톡톡 터지는 식감도 다 같이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아요. 연어 너무 맛있어요. 이 집 연어 진짜 맛있다. 숙성을 잘 하셨다. 연어 숙성을 이게 어떻게 하시는 걸까 이게? 진짜 말씀하신 그 연어의 비린 향이 안 나네요. 진짜. 와 연어가 어쩜 이렇게 냄새가 안 나지? 신기하네. 맛있네. 어 연어 덮밥 이렇게 먹어도 되게 괜찮네. 아. 무슨 말이 뭔가 맛있어. 와 우리 혜님님 오랜만에 바로 공양. 예. 지금 두 통째 바로 공양.